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3강 시간입니다. 제목은 컬처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문화를 알게 되면 영어도 쉬워지고 반대로 영어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거를 어떻게 미국 애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국을 먹는데 국 먼저 먹지 마라 이거죠. 너무나 앞서가지 마라. 아, 이런 문화를 알아야지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처를 알면 영어가 쉬워지고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앞에 제 인트로에서 제가 미국에서 조금 힘들게 살았던 그 얘기가 좀 기억에 나실 텐데요. 자, 그건 아주 아주 옛날 얘기고, 그쵸? 지금은 다 제가 이제 많이 잊고 사는, 통달을 해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큰 충격을 한번 딱 받으시면 진짜 좋아요. 왜? 평생 안 까먹어. 실생활에서 사는 그런 약간 생계의 그런 영어는요. 진짜 막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고요. 다음날 바로바로 쓰면은 막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 미국에 갈 기회가 계시는 분, 입 딱 잡고 막 눈치껏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실수를 많이 많이 하시고 막 부닥쳐 보시면서 막 하셔야지만 영어가 는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저와 함께 오늘 또 컬처 문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장이 조금 어때요? 여러분 공손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좀 건방지게 들리세요? 제가 공손하게 상당히 많이 쓰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을 할까요? 제가 충전기를 빌린다면 이거를 꺼리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근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역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긴 합니다. 제가 충전기를 빌려도 될까요? 오히려 이게 좀 약간 내추럴하죠. 캐주얼하고. 자, 근데 이게 꺼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마인드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Do you mind?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이래요. 당신 꺼리세요? 이러면 어때요? 듣는 사람이 뭘 꺼릴까? 내가 안 꺼리는데 근데 뭐라고 할지? 뭐 약간 준비가 이렇게 되죠. 자, 뒤에 이제 말이 더 나옵니다. If 가정법이에요. 정하는 거, 가짜로 정하는 거.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바로 빌린다면 뭐를 your charger 청중기를 빌린다 충전기죠. 청중기가 아니라 충전기를 빌린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거를 꺼리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공손하기 때문에 can I use your charger 이거보다 yes, no 즉 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 의자를 꼭 쓰고 싶어. 내가 저거를 좀 꼭 빌려야 되겠어. 그러면 can I use your chair? Can I borrow your chair? 이거보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harger? 이렇게 말도 좀 공손하게, 약간 불쌍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아 쓰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상당히 정중한 표현으로서 거절하기가 어떻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시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또 관련된 표현을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더 붙였어요 제가. 자,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hairs? 자, 아까 했던 거 Do you mind if I smoke here? 자, 이 동사는 아까 안 했던 건데요. Smoke는 담배죠, 담배. 자, 일단 담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장부터가 꺼려서 Yes, I do mind. 나 꺼려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스모커들끼리는 Oh no, I don't mind. 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Yes하고 No에 대한 대답 패턴이 다른 의문보다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If I borrow, if I smoke,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해서 문장이 조금 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 단어가 제가 노란색 부분만도 몇 개예요. If 하나, I 하나, borrow. 자, 이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짧아져요. 두 개. Do you mind my borrowing your charger? 자, 소유격과 borrowing. 그 다음에 뒤에 charger가 왔어요. 여러분 이 borrowing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borrowing은요 my라는 단어 즉 이 my가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명사 어때요? 이게 명사만일까? 좀 꿈틀꿈틀거림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즉 동사가 느껴지죠. 왜? 이 뒤에 있는 charger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서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 명사 다 있다. 자 다 같이 동명사 어때요? 문법 용어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영어보다 용어가 어려워요 막 이러는데 이 한자를 다 풀면 그게 다 나와요.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erund라고 gerund.
중성이라는 건데 남자 여자 다 있다. 약간 좀 라틴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좋습니다. 동명사. 자, 그래서 my borrowing your charger. 자, 그럼 아까 했던 표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Do you mind my borrowing your chairs?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Do you mind my smoking here? 자, 이렇게 해서 아까 if I 동사 했던 걸 my ing 이렇게 줄이시는 것도 약간 센스 있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답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청유도 약간 직선적인 청유가 있어요. 네. 직선적으로 막 그냥 빡 하는 거야. 에? 그냥 직구로 뭘 던져요. 자, let's talk about. 되게 사람이 적극적이죠. 우리 이거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뭐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여자랑. 자,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 자, 이러면 어때요? 막 여자가 부담스럽지만 뭐 이 사람이 좋으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자, 뭐 이러면 let's get married. 이렇게 하면 되게 적극적이죠. yes가 하자입니다. 하기 싫으면 no를 하시면 돼요.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가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까지는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려간다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약하게 얘기하는 그런 우회적 청유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이에요. Why don't we discuss the plan? 우리 그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어때? 아까보다 어때? 토론하자. 이거보다 토론하는 거 어떨까요? 약간 우회적이죠. 아까 나랑 같이 살자 이거하고 나랑 결혼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그쵸? 근데 이제 yes를 할 수 있는 게 why로 끝나는, why로 시작하는 거, 의문문, 자, question mark로 끝나고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하고 no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게 영어책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예외예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어법을 이겼어요. 무슨 말이냐? Why don't we go to the movie tonight?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No, I have a lot of work to do. No하고 yes가 나올 법해요. 그쵸? 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 안 돼? 라는 거절을 yes하고 no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돼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Yes, it's 30, it's 1:30. Yes, 이게 나 알아. 이게 아니에요. What time is it now? 그러면 yes하고 no를 틀리면, 일단 쓰면 틀려요. It's 1:30. 1시 30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yes, 네 이렇게 하면서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한 번 더 볼게요. I'm wondering if we can discuss. 자, wonder이라는 동사가요. 내가 궁금해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또 우회적이에요. 나는 너가 영화를 보고 가고 싶은지 그게 내가 궁금해. 이 정도로 겸손해요. So I'm wondering if we can go to the movie tonight. 자, 그럼 sure 하자. 뭐 나 좀 바빠. 못하겠어. 그럼 거절이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어때요? 조금 더 높인 아까 배운 정중한 청유. 그래서 예스하기 가 힘들다. 즉 예스가 하지 마세요기 때문에 그래요. Do you mind if 주어 동사 아니면 do you mind ing? 자, 여기서 no가 no, not at all. 왜? 내가 mind 안 하니까 하세요고요. Yes, I mind. Do you mind if I smoke here? Yes, I do mind. 저 mind 하니까 여기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는 yes의 하자와 여기는 하지 마세요가 yes가 하지 마세요가 된다는 거. 이거 서로 바뀌니까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도수가 있어요. 술에도 도수가 있죠. 그렇죠? 높아지면 아주 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수를 막 다 외우고 계시는데 자, 이것도 도수가 있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Can you open the window? 자, 이거는 공손함의 도수가 perfect이 1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약간 반에서 반 좀 넘네. 그렇죠? Can you open the window? 자, 문 좀 열어줄래? 친구한테, 동생한테. 뭐,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could you? 이렇게 나오면 일단 공손이에요. 딱 귀가 만약에 친구한테 야, 문 좀 열어줘. 이거를 could you? 이러면 어우, 야, 너 왜 이러니? 갑자기 막 이래요. 장난쳐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러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어때요? 도수가 올라갔죠? 7에서 8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자, you가 아니라 나로 바뀌었죠? 당신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 한다라는 걸 가져간다면 이거를 꺼릴 수 있습니까? 안 꺼려요. No, not at all. Go ahead. 라고 승낙을 거의 다 주는 표현이 바로 10도 정도의 공손한 표현임을 꼭 명심하시면서 yes하고 no도 대답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평생 잊지 않도록 이것만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컬처 영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중심인 영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아, 영어가 그래서 이렇구나. 아, 우리가 한국말이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기시게 됩니다. 자, 아이가 중심인 영어라는 거를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아이는 늘 대문자. 여러분, 한국말에 대소문자 있어요? 중문자도 있나, 뭐, 그럼? 없죠. 근데 영어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절대로 소문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거 써보셨죠? 아이 소문자하고 딱 클릭해보세요. 그럼 그냥 대문자로 바꿔줘. 그럴 정도로 컴퓨터가 그거를 아주 픽스해서 갖고 있다는 거는 아이는 항상 대문자예요. 자, B 동사 밑에 보이죠? Am, is, are, was, were. 원형 B까지 하면 여섯 개인데. 자, is, are, was, were. B까지 해서 이런 다섯 개의 동사는 주어가 뭐가 오든 그냥 거기에 맞게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죠. 그쵸?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M은 호환성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거랑 호환하지 않아요. 나는 너만 위한 동사야, 이거죠. 아이만 위해서 난 태어났어. 나는 다른 거하고 같이 못 쓰여. 이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에 대한 대답에 아이를 맞춘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근데 아이가 중심이 안 되는 표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온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you and I. 이렇게 아이가 뒤로 빠지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는 I and you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you하고 I가 쓸 때는 you and I 그러지 I and you라고 쓰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뒤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그 가수가 대박이 난 것 같아요. 누굴까? 바꿨잖아, 그걸, 그쵸? IU. IU. UI가 IU. 이름이 너무 독특한 거였어서, 이름을 딱 들을 때. 아, 우리가 UNI인데 IU야? 오우, 너무 기억에 남네? 그래서 항상 이름이나 상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노래 가사나 광고 문구는 뭐를 깨트려야 돼. 그래야지 귀에 쏙 들어오게끔. 자, 그래서 그거 하나는 예외고요. 자, 부정문에 대한 대답에 아이를 맞춘다. 여기서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화면에서 국기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밥 안 먹었어? 한국 표현입니다. 자, 무슨 문이에요? 안이 들어갔으니까 부정문입니다. 제가 긍정문은 언급도 안 해요. 왜? 전혀 불편하지 않아. 영어나 한국어나 전혀 괜찮아요. 대답했더니 밥 안 먹었어? 자, 보세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부정이라는 표시를 제가 마이너스 했습니다. 자, 그럼 긍정은 뭘까요? 플러스를 긍정으로 할게요. 아니, 먹었어? 이래요. 어때요? 내 대답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때요? 바뀌어 있죠? 자, 밥 조금 좀 옆으로 와야 될 텐데 여러분 알아서 보세요. 밥 안 먹었니? 안 먹었어? 이러죠. 자, 어때요? 두 개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볼까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영어로 하면 Have you eaten your breakfast yet? 자, 안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No, I haven't eaten it. 자, 먹었어? Yes, I have. 나 먹었어. 어때요? 우리 한국말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다. 자, 즉, 이 대답은 어디다 갖다 맞춘다? 이 질문에다 이렇게 맞추고 있죠. 자, 근데 영어식 표현은 어때요? 질문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대답이 어느 쪽? 내 쪽. 내가 먹었으면 먹었고,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두 개가 동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건 영어는 무슨 문화? 나, 아이를 중점적으로 두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때 예스하고 노의 실수를 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이게 한 2단계라면 3단계에서 여러분 다 마스터 하세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팝 퀴즈를 좀 드릴게요. 자, 갑작스러운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 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드릴게요. 해석도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Have you submitted your report? Have you submitted your report? 당신 리포트 제출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Haven't you submitted your report? 당신 리포트 제출 안 하셨어요?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Have you submitted your report? Have you? 당신 리포트 제출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꼬리를 붙여요. 꼬리를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뭐 긍정, 부정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right? 맞죠? 이거 하나 붙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you have submitted your report. 당신은 당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잘 들으세요. 제가 이 화면에서 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한테 팝 퀴즈를 드립니다.
안다. 내가 그 사람이 리포트를 제출했다. 나 알아. 이게 100%라면 자, 모른다는 당연히 0%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다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아마 틀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네 개의 문장에서 한 개가 동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세 개가 조금 뉘앙스가 비슷해요.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이 화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 보여줘놓고. 그래도 여러분 틀려요. 보세요. 또 틀린 분 분명히 나옵니다. 네. 자, 다시 질문. 네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동떨어졌어요. 좀 의미가 멀고, 나머지 세 개가 조금 가깝습니다. 자, 아까 다 해석 드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그 동떨어진 문장 하나가 뭔지를 손가락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꼭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 중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하는데요. 중지 좀 조심해 주세요. 중지. 1번을 중지로 해서 깜짝 놀란 학생이 있는데 자, 1번은 이걸로 해주시고 네, 자, 제가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답 바로 그냥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첫 번째는 정말 몰라요. 이 사람이 리포트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셨어요? 제출하셨어요? 자, 2번은요. 제출했다는 생각이 한 70에서 80%. 그래서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접시에 케이크 있어. 내가 먹고 싶어서 여기 놔뒀는데 옆 사람이 내가 없는 사이에 먹고 이렇게 여기 케이크 묻어 있어. 여기 막 이게 크림이. 그럼 제가 묻죠. 이거 제 케이크 드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이러고 이제 케이크를 확 그냥 자 그래서 내가 뭐 하신 거 아닙니까는 그 사람이 했다라는 예스를 기대하면서 질문할 때 그래요. 이 사람처럼 케이크 드신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 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Have you seen your report? Haven't you? 자, 이거 좀 오탄데요. Haven't you? 자, N하고 T를 좀 붙일게요. 앞에가 긍정이어서. 자, 제출하신 거죠?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제출하셨죠? 이렇게 해서 tag question을 붙인 겁니다. 이것도 이거랑 같은 급이에요. 자, 네 번째. You have submitted your report.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100%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3번과 2번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때요? 그럼 정답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동떨어진 건 바로 1번이었어요. 짝짝짝짝짝 맞췄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유, 짝짝짝 안 하시고 계시네. 다 틀렸네. 그치? 4번으로 다 틀려요, 학생들이. 왜? 선생님, 나머지 다 의문문이고요. 마지막에 평소예요. 막 이러고 내용은 또 이해를 못하고.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과 따라하면서 이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공손한 표현으로서 거절하기 힘들다. 나, 근데 거절할 때는 yes고 승낙할 때는 뭐라고요? Not at all, no, go ahead. 이렇게 승낙하셔야 됩니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harger? 대답, no, I don't mind. 쓰세요. 웃으면서, no, I don't mind. 자,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hairs? 자, 이것도 쓰세요. No, go ahead. No, not at all. 자, don't you have to go to the meeting? 당신 회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해석이 yes하고 no가 헷갈리실 때 이렇게 해석해서요. 긍정으로. 당신 회의 가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 회의 가셔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yes 맞아요. Yes, I have to. 근데 이거를 당신 회의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부정 의문문은 긍정으로 해석하셔서 당신 동사해야 되죠. 그러면 yes, no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답은 어디다 맞춘다? 나에다 맞춘다. 이게 바로 오늘 컬처에서 배운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싸 영어 열심히 해주세요. 바이바이.